여기서? 보이긴 보였는데 적어보느라고. 아 시원해. 사자평 없애봐. 내가 옛날에 몇 번 산에 올 때 그 어렸을 때는 그냥 조깅이나 신고 다녔단 말이야. 아 근데 등산하신다가 어느 순간에 조깅이나 신고 왔다가 발목이 다치더라고. 확실히 이게 젊으니 저기 나이 드니까 근육들이 약해져서 빨리 망가지더라고. 그래서 안 되겠다, 등산화가 필요하겠다. 특히 발목 있는 걸로. 방에 발목 같은 데 훅 가더라고. 씨. 또 세워라 내워라. 응, 세워라 내워라. 왔다고 씨. 아 저기 보인다. 우리 내려온데. 여기 이쁘네요. 별로 안 이뻐. 저 위에가 훨씬 이뻐. 아. 아이 거기가 최고고. 내가 사실은 설악산에 천왕폭포인가 뭐 있어. 되게 높은 거 있잖아 그거. 거길 한번 가보고 싶은데 거기 등반하려면은 아침에 일찍 올라가가지고 밤에 내려오나 보더라고. 예, 네, 그게 한 18km인가 그랬는데. 그러니까 당일로 가려면 그렇게 가야 돼. 근데 그걸 한번 가고 싶은데 지금 체력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지. 아니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. 아니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거든.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. 아 풀렸다 이거. 아이씨.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체력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사실은 훈련이라고 한 생각을 하고서 다니는 거거든. 그렇지. 저번에 설악산 갔다가 작년에 거길 가려고 갔다가 비가 와서 못 가고, 그리고 작년에 또 아 올 초인가? 그 양차장이랑 그 한면차장이랑 셋이서 거길 또 갔는데 거기까지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냥 울산바위만 갔다 왔어. 울산바위는 나는 못 가봤어. 울산바위보다 더 멀죠. 예. 울산바위도 울산바위도 끝내주거든. 거기도 등반하는 게.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 아 그 저희가 아까 가고 싶은 거지. 내가 아까 얘기한 데가. 그래가지고 다음번에 내가 꼭 간다 언젠가는. 그래서 지금 열심히 힘을 키워놔야 된다. 그렇게 생겨. 아이씨 힘들어. 숨차 세워라. 떨어놓고 가야겠다. 계속 대화를 하니까 더 힘드네. 아무튼 여기가 경치가 좋아 올라가면.
여기는 다음에 한번 또 와야 되겠다. 재방문. 여기는 다른 방면으로 해서 재방문을 한번 해야 되겠어. 이제 지도 봐야지. 옛날에 씨.